김경식 안혜정 유정 김경식 사귀 바람 피다가 매맞고 개그맨 김경식 나이는 47살 1970년생 결혼 당시 김경식 부인정 유정 직업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나이는 김경식보다 6살 연하이죠. 김경식은 결혼 후 아내와 마트를 함께 갔다. 그런데 아내가 나보다 키가 크기에 아내의 손을 놓으면서 농담으로 우리가 손잡은 모습이 웃기다라는 말을 했다. 이때의 말과 행동으로 아내가 상처를 받았다. 김경식은 한 번은 산책을 하다 아내가 추워해서 아내에게 내 옷을 덮어주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우리 사이즈가 같네? 라고 했는데 이 말에 아내가 또 상처를 받았다. 김경식은 사실 내가 눈치가 좀 없다. 그런데 아내가 키가 크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는 위로 올려다봐야 한다. 아내를 올려다보면서 이유 없이 지는 느낌이 들더라. 그런데 김경식의 부인 정유정한테 매를 맞기도 합니다. 김경식은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 울면서 나를 막 때렸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내는 그냥 울기만 하더라. 김경식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 꿈에서 내가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 아내의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다. 김경식 아내 정유정이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자주 되면 김경식이 괴롭게 될 것 같네요. 김경식은 결혼 9년 차예요. 원래 제 성격이 깔끔하고 꼼꼼한 편인데 결혼 초기에는 아내에게 내 생활 방식을 그대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 9년 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김경식은 원래 전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서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머슴이었어요. 하지만 머슴이 편하더군요. 그래서 행복한 머슴으로 살고 있어요. 김경식은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김경식 결혼 생활이 무척 행복한 것 같네요. 그런데 김경식 사기, 김경식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김경식이 영화대 영화 코너에서 영화를 소개하는데 워낙 재미있게 소개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기 때문이죠. 김경식의 소개만 보고 잔뜩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는데 사실은 재미없는 영화였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김경식 사기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김경식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저한테 속을 때가 있어요. 항상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녹음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녹음하면서 정말 재미있겠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저도 욕해요. 영화 본편보다 재미있는 소개편이라. 김경식의 말재주가 무척 뛰어난 것 같네요.